더워요. 3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다. 3번 출구로 나가서 갈맷길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우비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2만보걷기다이어트 오늘은 극포역에서 낙동강하구둑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에 왔을 때는 무궁화꽃 피자는데 그 무궁화꽃 피자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생태공원으로 가는 곳, 북부청으로 가는 곳 쪽으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자. 낙동강 물이 많이 불어난 곳이 보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입니다. 장마. 비가 와서 강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나요? 봄에 왔을 때보다는 잎이 크고 녹음이 익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네요. 비 오는 날 강, 낙동강을 걷는 마음도 아주 좋아요. 인제 걷는 했지만 또 비에
명주나비 복원지 이것은 꼬리 명주나비 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다르네요.
사야 될 거가 장화가 없어. 장화를 사야 되겠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도보 인정대 찾았습니다. 여기는 조금, 여기는 낙동강 강사 문화마당. 비가 오니까 더 몽환적이 되고. 잠깐만.